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시장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아, 이제 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아, 일단 미국장은 꽤 안 좋게 끝난 거죠? 네, 안 좋게 끝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좀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어제 우리 반등도 좋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주어서 주말에 별 문제 없이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 장 마판에 엄청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장중에 나스닥이 고점이 2.1%였는데요. 나스닥이 1.3% 하락했습니다. 네. 3.4% 하락한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장중에 플러스 1.5%였는데 마이너스 3.2%로 끝났습니다. 장막판에 시청자 여러분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새벽 일찍을 약간 오해하시는데 예. 이분들의 새벽 일찍은요 우리처럼 6시, 7시 이게 새벽 일찍이 아니고 2시, 3시 새벽 2시 이게 새벽 일찍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장막판이라는 게 왜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새벽 2시부터 일어나시는 분들 1시 때 깨면은 잠을 다시 시도하는데 예. 3시쯤 깨면은 포기하지. 그때부터는 그냥 아침 시작입니까?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그죠? 예. 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요즘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장이라도 좀 편하게 해야지 일을 좀 열심히 할 텐데 네. 장이 좀 불편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전스도 1.3% 플러스했는데 0.89로 마감했었고요. S&P 500은 장중에 1.1%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1.1%. 장 막판에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왜 급락했냐? 이게 지금 화두가 지금 아침에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아주 급격하게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WTI나 달러인덱스나 원화나 뭐 아주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수직으로 급락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소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만 그렇게 반등 시작해서 장중에 강세를 유지했는데 장 막판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시작하면서 주간 실업자 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약 5만 명 이상 증가해서 야 이게 경기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반면에 제조업 지수는 양호하게 나왔고요. 기업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죠. 주간 실업수당 총건수가 증가한 것을 보면서 시장이 강세였거든요. 그럼 왜 하라 그랬느냐? 경기 둔화 때문이냐? 제가 빨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때문이냐? 아니죠. 이거는 반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게 확실한 건데 막판에 급락했던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러시아 뭐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뭐 임박했다 이런 뉴스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제재 강화를 하겠다. 달러 그리고 천연자원 그리고 반도체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시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2016년도에 조정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할 때. 네. 그때 좀 시장이 좀 더 안 좋았던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러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오늘 저녁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늘 저녁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옵션 만기일에 미국은 개별 옵션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옵션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막판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동안의 시장이 강세일 때는 콜옵션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 불확실성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옵션 만기일 전에 청산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저는 여기에 무게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급적 요인인가 아니면은 일회성인 어떤 악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침에 어떤 자료들이나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장 막판에 급락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네. 시장도 좀 불편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 그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투자신의 네. 펠로톤이라고 왜 있잖아요. 네. 뭔데 24% 빠진 거예요? 아니 그거 몰라요. 자전거 타면서 왜 거기 쭉 그 아 그게 펠로톤이에요. 네, 그 펠로톤인데 네. 그 일부 제품 생산 중단. 왜요? 안 팔리니까. 아 네. 그게 23% 빠져버려. 오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넷플릭스 시간에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한 실적 발표했는데요. 발표장에는 1.48이었는데 가입자가 네. 예상보다 떨어졌고 향후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성장의 우려와 함께 넷플릭스가요? 네, 넷플릭스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정부 이슈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이슈이냐 수급적 이슈이냐 아니면 러시아 관련된 노이즈 이슈이냐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상당히 영향을 줬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적 발표 19% 빠졌네요. 그렇죠. 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장의 우려로 인해서 18% 19%까지 빠질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죠.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나스닥이 오늘 하락으로 함으로써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직전의 저점 라인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쪽에 오면은 이제 서로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약세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제 약세론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직접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자 단기 급락을 했고 지금 나스닥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11% 빠졌고요. 나스닥이 한 13% 빠진 겁니다. 이런 빠진 부분이면 자 어디쯤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쪽에 양분되는 시각이 분명히 지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변동성이 지금 심화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을 주었어요. 직전에 그 십자형이라고 어저께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면서 곧바로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강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0.72% 상승을 해서 2,862포인트 코스닥은 2.66% 상승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95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수급으로 보면은 특정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샀거나 아니면 일정 종목 특정한 종목을 많이 사서 그렇게 올라온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은 크게 변한 변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1,400억 샀고 외국인들이 2,700억이나 팔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했던 이유는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다음 주 시황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와중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450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코스피가 역하겠죠. 그러면 코스피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450억이나 인덱스로 나왔는데 왜 나왔겠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그냥 보합권이었습니다. 전부 다들 약했고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네.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 강했는데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었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약했던 게임 컨텐츠, 항공우주, AR, VR, 2차전지, 메타버스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승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빨간 것으로 좀 써놨지 않습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이 그 전날보다 더 감소했어요. 그러면서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한 기적 분석으로 볼 때 강한 반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 심리로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저가 매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터닝 포인트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26일 날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전후로 해서 반등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더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등을 언제쯤 될 것인가 보는 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지겠죠. 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요 시총 상위 대형주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LG그룹주들, 삼성그룹주들 전부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있던 것들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7일 날 LG엔솔이 상장을 하는데요. 인덱스 자금들이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수와 수급 왜곡이 현재도 발생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빠른 것을 이렇게 쏘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대주주 물량 81%로 되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상가지 않겠냐.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 뭐 수급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요. 이게 당일날 그냥 곧바로 따상으로 시작을 하면은요. 코스피 중에 전체 비중이 7%입니다. 시가총액이 7%예요. 그래서 그날 상한가 가면 지수가 2% 오르는 겁니다. 다른 건 그대로면 예.
LG 엔솔만 만약에 상한가 가면 보통 신규 상장하면은 상한가 가지 않으면 하한가 가고 막 이렇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 왜곡이 발생한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 지수를 따라 추정하면서 하는 인덱스의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든 이걸 지금 이거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만일 가정하는 겁니다. 그날 상한가를 가서 이게 2%로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다 줄여야 되죠. 다른 데서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리 선제적으로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로 이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반대로 이날 딱 떴다가 그대로 밀려버리면은 밀려버리면은 지수도 떨어지면서 또 단대로 다른 데로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난감해요. 상당히.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추종할 것이냐. 일단은 빨리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사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서 수급 예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LG엔솔이 상장되고 나서 지수의 등락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이거 그냥 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게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첫날에는 지수에 포함 안 되니까 아마 그 다음 날 상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예, 다음 날 상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비중이 상장일 날은 다음 날 만약에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이게 그날 급등해서 하면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게 좀 보는 쪽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시가총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그럼 이제 지수 왜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해 보면 이런 가정이 볼 수 있어요. 첫날 만약에 따상이 가면 코스피 비중이 7%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유지가 되면 상한까지 상한가를 쳤을 때 그러니까 따상상이 됐을 때 플러스 2.1% 가정한 지수에 겁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거기까지는 이제 지금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실 조금 불가능한 워낙 대형주라서 따상상 그런 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표현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날 상승을 해서 그 다음 날도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이게 그 다음날 확 밀려갖고 깊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지수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종목은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대형주들로 플러스 나면서도 지수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왜곡 현상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보니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의 수급상의 상황입니다. 지금 매크로 시황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전부 다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이거는 인덱스 자금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대로 가고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 또는 내 종목 그냥 관리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매크로 시황은 파월 연설 전후로 판단을 좀 해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수급적으로는 LG엔솔의 청약 마감 후 정상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LG엔솔의 가격에 따라서 주가 시황이나 주가 움직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옆에 제가 표시해두는 건 뭐냐면 이거 지금 자료 나온 겁니다. 예탁금 플러스 LP 자금이 55조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자금입니다. LP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이렇게 MTS 주식을 보면 내가 1억을 있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치 사면 5천만 원에 남죠. 이게 예탁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RP로 넘겨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RP 자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인데 그게 55조가 예탁금에 준하는 자금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죠. 그게 55조나 지금 이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아마 주식에서 빠져나오고 주식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마도 지수와 상관없이 시장이나 어떤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슈퍼위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된다. 여러분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뭐 최근에 보시면 이번에 실적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그 뭐라 할까요? 진흙 속에 뭐 진주처럼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된다 보시면 됩니다. 것 같고요. 심리 자체는 이제 저점 매수 심리도 있고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단기 급락할 때 잡아야 되느냐 이거 단기 급락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탯을 가져가야 되는가는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요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강한구 작가님 나오신다니까 시장이 뭐 불편하고 그렇지만 좀 제가 빨리 끝내고 재미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정상적으로 하시면 정상적으로. 네. 아이,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양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MLF 지난번에 인하했는데요. 금리 인하했는데 이번에 LPR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아주 소폭입니다. 그렇지만 요것으로 인해서 어제 항셍 지수가 3.4%나 급등했어요. 저것 때문에 우리도 반등한 거죠? 예, 이것 때문에 반등을 한 겁니다. 어제 개별 종목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를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국을 계속 봐야 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 만기가 3.8%에서 3.7%, 5년 만기가 4.65에서 4.6%로 아주 소폭 인하를 한 것이고요. 어제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에부터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두 차례나 걸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금융정책을 디커플링 되면서 반대로 움직였을 때 시장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영향은 우리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현대차가 플라잉카 스타트업 지분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법인인 슈퍼넬을 통해서, 이건 현대차의 자회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영국의 모빌리티 기업인 어반 에어포트에 지금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향후 성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텔이 차세대 ASML 극장외선 EUV를 장비 도입했다. 2024년부터 차세대 신제품 생산을 한다라고. 그 외에 복잡하게 이게 어떤 기술이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신규 제품이 나오면은 신규로 반도체가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DDR5가 나오거나 아니면 EUV의 신규 제품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 신규 제품의 라인업에 들어가는 밑에 있는 후반 기업들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에드 디스플레이가 장비 발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 주시면 해쳐야 되고 이쪽이 더 셉니다 요즘에. 그리고 중국의 작년 휴대폰 출하량이 3억 5천만 대로 YOY로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12월 출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비의 증가세를 하고 있고요. 본격 출하는 3월 이후에 될 것이다. 신제품들이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 부품사 및 MLCC 그리고 관련 IT 업체들 관심을 갖자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섯 번째, 흔들리는 세계1위 배터리 업체 CATL. 저희 오타가 좀 났는데요. 전자신문에 어저께 나온 건데요. 이것도 좀 읽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전 세계 1위죠. CATL이 전세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네. 점유율이 29%고요. 우리 LG엔솔이 22%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CATL에서 벗어나서 BYD나 CLB 이것도 배터리 업체인데 다른 쪽으로 벤더를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해외 진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업계의 무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와 전기차도 그렇지만 배터리 업계도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한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완성차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또 한쪽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축을 보면서 이 배터리 업계를 좀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인 아이온큐라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개발 파트너십을 이제 맺으면서 배터리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양자 것도. 컴퓨터 기업이랑 배터리 개발을 해요? 네, 얘네들이 그 배터리 개발에 어떤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한다는 거고요. 네. 얘네들이 아이온큐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얘네들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필요한 기술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변경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급 대상을 전년에 10만 대 정도에서 20만 대 이상으로 좀 그러니까 대상은 넓히고 네. 금액을 줄였어요. 상한 금액을 줄이고 고가 차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6천만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6천만 원 아래는 이상 되는 거는 보조금 안 주고. 예, 예, 안 주고. 예,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6천만 원 아래 차가 더 영향 이제 많이 받겠죠. 네, 이런 정책이 나오면. 테슬라 모델 3 그다음에 그 벤츠에서 나온 뭐 EQA인가 하는 게 아마 6천 살짝 안 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저거는 자기가 광고한 거 아이오닉. 아이오닉? 걔는 6천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저는 이 뉴스 그래서 이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 네. 현대차가 저가차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는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기아의 그 뭐죠? EV6 그거 얼마예요? 그것도 6천 안 되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광고 들어와야 하죠, 저도. 아니 그
뭐야 벤츠하고 이런 광고 들어왔어요?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경쟁사 이렇게 슬슬 자극해갖고 현대차 쭉쭉 이렇게. 아직 그럴 때 아니지. 그럴 때 아니. 넷플릭스 20%. 아, 알겠어. 계속 갑시다. 네, 올해 2022년에 CPU와 GPU 가격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요즘에 이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2년이 오래잖아요. 예, 오래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은 거기에 관련된 후단에 있는 반도체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정보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좀 비교적 세게 반등했는데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올해 메타버스에 5,560억 재정 투자를 해서 강화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어저께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구체적인 거는 이제 추후에 좀 뉴스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좀 시황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LG 에너솔루션의 청약일 이틀간 예탁금과 RP 자금이 55조 감소했다고 하고요. 신규 계좌가 233만 계좌가 터졌다고 합니다. 얘기하다가 저도 좀 웃기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시장 왜곡도 있지만 또 왜 제가 이거 가져왔냐면요. 이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의 평균 증거금 한 주를 받기 위해서 15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기관은 영원으로 6만 주 정도 평균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듣기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물적 분할을 했으면 LG화학의 원래 기존 주주한테는 뭐 우선 청약권을 준다든지 뭐 배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답답해.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요 이 지금 워낙에 이게 지금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피해 보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 현상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합리하다라는 얘기 것들이 많다라는 게 올해 정말 너무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얼마 안 됐지만은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게 있다라는 거는 뭐 자칫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의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복제약 생산의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직 MOU 단계이긴 한데요. 머크? 예,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되면은 또 이쪽에 우리 먹고는 뭘 효과가 없다며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또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또 봐야죠. 예. 이런 뉴스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뉴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예. 어마어마한 계좌 늘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이 몰린 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거를 많이 이제 샀다는 걸 거 아니에요. 샀거나 아니면 신청을 많이 했거나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이 산 분들이 더 살려고 이걸 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샀다가 팔 마음의 준비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약한 거를 뭐 당일날 팔든가 뭐.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면 사실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버리면 다 팔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아 근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파는 총량은 정해져 있었잖아. 공모 금액은 정해져 있었다고. 그렇죠. 경쟁률이 높았을 뿐이지. 그 더 달라고 더 준 건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0명이 100주씩 갖고 있을 때랑 예. 만 명이 한 주씩 갖고 있을 때 예. 차이가 혹시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죠. 매수가 이제 얼마나 세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네.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매수세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또 말씀을 주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시장에 왜곡이 있던 어떻던 이걸 청약하지 않은 분들은 뭐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라서 그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지 뭔가 다시 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빠져버리면요. 네. 이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물려버립니다, 이거. 물려버리면 그 돈들이, 물론 다가 아니지만 일부이지만, 그냥 물린 상태에 있어버려요. 그럼 순환이 안 돼요, 자금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안 가주신 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막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순환이 되면서 자금이 순환되는 게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 삼성전자가 그래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이익 실현도 하고 좀 반등 줬을 때 본전에 팔기도 하고 손절매 하기도 그랬는데 삼성전자에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순환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정확한, 네. 정확한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물려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이번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 영향을 많이 준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열심히 보고 또 삼성전자가 오르기를 바라는 게 600만 명이 이걸 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게 오르면 시차를 두고 다른 게 올라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서 이제 회전이 되고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혹시 뭐 아니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뭐 또 하신 말씀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번 한 주도 잘 달려왔고요. 다음 주도 역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나가시면서 활력 리부스트 꼭 한 병. 알겠습니다. 드시고 감사합니다. 1일 1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